정부가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을 오늘 오전에 자세히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리 국민 총 몇 명이나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를 했습니까? 네, 정부가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백신 공동구매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그리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4개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최대 3,400만 명분을 선구매했습니다. 정부는 개발 중인 백신의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백신보다는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계약했습니다. 현재 백신 선급금 지급과 백신 구매를 위해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도입 시기도 중요하고 누가 맞느냐도 중요할 텐데 이 백신은 언제 또 누가 먼저 맞게 됩니까? 네,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접종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인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와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을 검토 중인데요. 약 3,600만 명입니다. 정부는 소아와 청소년 등이 맞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불충분하지만 임상시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향후 접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네. CMC 이한나입니다.